자, 조건문으로 이제 넘어왔습니다. 자, 조건문은 이 프로그래밍을 지탱하는 두 가지 큰 기둥 중에 하나예요. 자, 그럼 나머지 기둥은 뭐냐? 반복문입니다. 조건문, 반복문. 이두 가지가 여러분들이 프로그래밍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예요. 제가 예를 설명하기 때문에 가장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저한테 누가 야, 프로그래밍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야라고 하면 저는 망설이지 않고 조건문과 반복문이라고 얘기합니다. 중요한 거예요. 자, 그리고 얘가 앞에 나온다고 해서 이해하기 쉽다고 해서 안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 여러분이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건 조건문, 반복문을 복잡하게 조합해서 결국에는 프로그램을 만들게 됩니다. 예.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봅시다. 자, 여기 조건문에 여기 있는 내용을 한번 보면 여기 있는 코드를 제가 한번 쳐볼게요. 자, 하실 분은 하세요, 요거는. 자, 영어에서 만약에가 뭐예요? if. 자, if. 굉장한 순발력이십니다. 자, if. 자, 만약에 그리고 뒤에 괄호가 나오도록 약속되어 있는 문법이에요. 예. 자, 그럼 저 괄호에는 뭐가 들어오냐? 이 괄호에 들어올 수 있는 데이터 타입은 단 하나밖에 없어요. 그 어떤 데이터 타입도 여기 들어오면 안 됩니다. 다른 애들은. 그게 뭘까요? 우리가 배웠던 불린이에요. 자, 이렇게 들어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어떤 뜻이 되냐면, 만약에 if 뒤에 오는 괄호 안에 들어오는 값이 true, 참이라면 if를 따라오는 중괄호와 중괄호 사이에 있는 코드가 실행된다라는 뜻이에요. 이해가세요? 자, 한번 해볼게요. 아이, 귀찮아. 자, 이거 중요하지 않죠? 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중요하지 않은 거에서 힘 빼지 말자는 얘기입니다. 자, 실행했어요. 어때요? 실행이 됐습니다. 자, 제가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릴게요. if 뒤에 true면 중괄호 안에 있는 코드가 실행돼요. 됐죠? 자, 이번에는 얘를 false로 바꿔보겠습니다. 그리고 실행을 시켜볼게요. 실행이 안 되죠? 실행이 안 됩니다. 자, 이게 실행이 안 되는 이유는 뭐냐? 폴스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 실습하고 계셨던 분 중에 잘 이해 안 가시는 분은 이걸 보셔야 돼요. 자, 키보드에서 손을 놓으십시오. 예. 자, if 뒤에 얘가 뭐가 왔어요, 지금? false가 왔죠. 그러면 이 중괄호와 중괄호 사이에 있는 이 구간이 실행이 안 돼요. 그게 약속되어 있는 문법입니다. 조건문에. 됐어요? 자, 그런데 자바에서 여기 막 이렇게 막 경고 표시 막 띄우고 그러죠? 막 노란색으로 막 밑줄 치고. 저건 무슨 뜻이냐면 야, 여기다가 폴스를 쓸 거면 이거 도대체 왜 코딩한 건데? 라고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 제가 폴스면 쟤는 실행될 리가 없어요. 실행될 리가 없는 코드를 도대체 왜 쓰는 건데? 라고 저한테 짜증을 부리는 거예요. 이클립스가. 똑똑하죠? 예. 실행될 리가 없는 코드라는 에러입니다. 예. 경고예요, 경고. 자, 그런 거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코드를 쓸 이유가 없잖아요. 자, 이런 코드는 쓸 리가 없어요. 결국에는 여기에 있는 이 코드가 의미가 있어지려면, 자, 의미가 있어지려면, 여기에 있는 이 부분 있죠? 이 부분. 이 부분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고정적으로 되어 있으면, 보시는 것처럼 고정적으로 되어 있으면, 이거는 아무짝에 쓸모없는 코드입니다. 얘는 조건문을 쓸 필요가 없어요. 만약에 제가 true를 썼다.
걔도 역시 조건문을 쓸 필요가 없어요. 그냥 그 안에 있는 중괄호 안에 있는 걸 그냥 코딩을 쓰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부분을 결국에는 뭘로 바꿔줘야 되냐? 가변적인 걸로 바꿔줘야 돼요. 자, 제가 지금부터 여러분들한테 가변이란 말이 나오면 자연스럽게 변수가 튀어나와야 됩니다. 변수. 자, 바로 이 true, false라고 우리가 딱 정을 쳐놓은, 딱 박아놓은 저 부분을 변수로 바꿔주게 되면 저 조건문은 가변적인 게 되면서 그 변수에 들어가는 값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이렇게도 실행되고 저렇게도 실행이 되게 됩니다. 자, 그거에 대한 실질적인 예제는 뒤에서 살펴볼 거예요. 예. 자. 그러면 제가 여기다가 true라고 하고, 아, 여기 제가 그냥 변수를 만들게요. 자,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냐? 여기에 있는 이 플래그, 자, 요거 변수 이름입니다. 자, 요거 해석하지 마세요. 자, 플래그, 그냥 변수 이름이 A, B 이런 거예요. 자, 얘의 데이터 타입이 뭐예요? 불린이에요. 그 얘기는 뭐냐? 얘는 반드시 불린이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이전에 배웠던 거 다시 나오죠. 자, 그리고 이 플래그의 값을 true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럼 플래그의 값은 뭐예요, 현재? true예요, true. 자, 그럼 얘는 뭐예요? true가 되죠. 그러면 이 부분이 실행이 될까요? 되죠. 됩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 있는 이 부분을 false로 바꿔요. 그러면 여기가 뭐가 돼요? false. 그러면 얘는 실행이 안 됩니다. 예. 아시겠죠? 자, 그 앞줄에 계신 예. 그 지금 여기 수업 들으셔야 돼요. 수업. 예. 그 치는 시간에, 왜냐하면 아마 실습을 내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집에 가시거나, 그래서 아마 지금 세팅을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되게 정당해요. 근데 지금 중요한 거는 우리 수업 듣는 거고, 이따가 쉬는 시간 이용하시거나 끝나서 조금 시간 있을 테니까 그때 세팅하세요. 아셨죠? 예. 자, 여기 있는 요 부분은 뭔지 이제 아시겠죠? 지금 이 부분이 우리 수업에서 오늘 수업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요거 놓치시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예. 자, 됐죠? 자, 그러면 제가 조금 바꿔서 여기에 있는 이게 이 if 뒤에 있는 요 괄호 안에 있는 플래그의 값이 true냐 false냐에 따라서 저기 있는 중괄호 부분이 실행이 됐어요. 그쵸? 그런데 하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조금 더 복잡한 조건문을 써야 되는 경우가 생겨요. 이를테면 참일 때는 뭐를 실행하고 거짓일 때는 이거를 실행한다. 자,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겠죠. 그쵸? 자, 그런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예. 첫 번째 방법은 이겁니다. 참일 때는 자,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값은 얘잖아요. 그죠? 그리고 얘는 true예요. 그래서 이 플래그에 들어가는 값이 true와 같다면 자, 여기 제가 띄어쓰기 한거 무시하세요. 이거 가독성을 위해서입니다. 자, 같다면 얘 전체가 참이 돼요. 이거 전체가. 그래서 이 부분이 실행이 됩니다. 자, 헷갈려요? 자,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자, 여기 있는 플래그의 값이 현재 뭐예요? 자, 얘는 값이 뭐가 됐나요? 이렇게 되니까 플래그의 값은 true가 됩니다. 그렇죠? 자, 그럼 그 다음 줄이 실행이 될 거예요. 그러면 여기 있는 괄호 안에 요 플래그라고 적혀 있는 얘의 값은 자, 뭐가 되나요? 얘가 일로 왔으니까 얘는 true가 됩니다. 그러면 얘는 true. 그리고 얘도 true.
이 두 개의 값이 같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같아요? 같으면 지금 제가 이렇게 네모로 칸을 치는 부분 이거 전체가 true가 돼요. 그렇죠? 그러면 얘가 실행이 됩니다. 어렵죠? 어렵습니다. 이거 어려운 거예요. 자, 한 번에 이해하면 축하드려요. 축하드립니다. 예. 근데 한 번에 이해 안 가면 저도 그랬어요. 저도. 그러니까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예, 지식이라는 게 스며드는 것도 있어요. 쌓아나가는 것도 있지만. 예, 계속 노출시키다 보면 알게 되는 것들도 되게 많습니다. 예. 자, 그러면 제가 요거를 자, 이렇게 실행되죠? True. 자, 여기 있는 요거는 false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 지금 실행시키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자, true만 출력이 됩니다. 자, 나중에 제가 동영상 남긴 거 한번 보시면 이해 갑니다. 예, 걱정 마세요. 자, 그리고 만약에 제가 여기 있는 true라고 되어 있는 걸 false로 바꿔요. 아이고. 자, 그리고 제가 실행을 하면 결과가 false가 됩니다. 자, 지금 제가 한 건 뭐예요? 플래그의 값이 true면 화면에 true를 출력하고 false면 false를 출력한다라는 걸 했어요. 자, 근데 이게 보시면 이런 작업들이 굉장히 자주 일어납니다. 자, 이걸 실제로 어떻게 쓰는지는 조금 이따가 볼 거예요. 자, 그래서 참일 때는 이거 하고 거짓일 때는 이거 한다라는 게 아주 자주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그거를 문법적으로 지원을 해요. 그게 뭐냐면 자, 이겁니다. 아까와 똑같은 역할을 하는 코드예요. 자, 한번 보시죠. 자, 요거를 실행하면 어떻게 되냐? 이건 같아요. 얘가 참이면 중괄호 안에 있는 이 부분이 실행이 됩니다. 그런데 얘가 만약에 거짓이라면 중괄호 이 else 뒤에 있는 중괄호에 있는 이 구간이 실행되도록 약속되어 있어요. 저게 else라는 구문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 프로그래밍을 하다 보면 여러분이 머리를 써서 이렇게 복잡하게 했던 것들을 아주 간단하고 심플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문법들이 계속 등장할 거예요. 예, 지금 이게 그것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어요. If 만약에 얘가 참이면 얘를 실행하고 거짓이면 얘를 실행한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근데 아직도 여러분들 머릿속에는 일단 이해가신 분들 중에서 그래서 저걸 왜 쓰는데란 말이 아직도 이렇게 해소가 안 된 분들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그건 당연해요. 저도 그런 사람입니다. 자,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부터 설명을 할 겁니다. 이제 조금 프로그램다운 프로그램을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예. 됐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여기서는 일단 이 조건문이 무엇인가는 일단 끝. 그리고 이제 실제로 프로그램을 하나 만들어 볼 겁니다.